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시즌기에 체크해야 하는 사항, 칼로리와 탄수화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단백질과 지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성장 시 단백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단백질과 관련해 재미있는 논문도 있으니 기대감을 갖고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시즌 때도 꼭 챙겨야 하는 영양성분이 있다면 단백질입니다. 몇몇 보디빌더들은 비시즌에는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즌 때 고단백, 체중의 3배 이상의 식단을 했으니 우리의 신장은 현재 지친 상태이다. 따라서 저단백의 식단을 가져가면 신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지만 사실 과학적 근거는 없는 말입니다. 우선 우리의 신장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시합을 끝내고 충분히 자고 충분히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면 신장은 100이면 90은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이 선천적으로 신장이 약하다면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신장에 무리가 있는 분들은 이전에 말한 시즌의 체중 3배 이렇게 드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단백질을 섭취해주면 될 것입니다. 웨이트를 진행하면 무거운 무게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근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연구에 의하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근성장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연구에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의 퀄리티, 즉 질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단백질 퀄리티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자면 질 좋은 단백질이 근성장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시즌에 권장하는 단백질량과 단백질 퀄리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백질의 1일 권장 섭취량은 체중당 0.8kg, 즉 80kg가 나가는 사람은 64g의 순수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의 2배인 체중당 1.6kg를 섭취하는 것이 분비대에 효과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체중당 0.8kg가 괜찮지만 우리의 목적은 근육을 만드는 것이니 최소 체중당 1.6kg를 드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순수 근육량을 최대화시키려면 체중의 2.2배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에도 체지방을 제외한 순수 근육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체중의 2.2배를 먹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보디빌더들이 비시즌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느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비시즌의 보디빌더들은 단백질을 대부분 총 칼로리의 25에서 30%까지 섭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보디빌더들은 남성은 체중의 4.3배까지, 여성은 체중의 2.8배까지도 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백질 섭취의 단위를 총 칼로리의 퍼센테이지로 설정할 것이냐, 체중당으로 나눌 것이냐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총 칼로리의 퍼센테이지로 설정할 경우 체중이 적게 나가고 신진대사율이 높은 사람은 단백질을 매우 높게 설정해야 하니 키로당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비시즌에는 최소 체중의 1.6배에서 최대 체중의 2.2배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관련해 재미있는 연구도 존재하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A그룹은 단백질을 체중의 4.4배까지 섭취시키고 더 많은 잉여 칼로리를 섭취시켰는데요. 보다 더 적은 칼로리와 더 적은 단백질량을 섭취한 B그룹과 비교해봤을 때 A그룹은 체지방은 늘지 않았고 오히려 순수 근육량은 늘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단백질을 체중의 3.4배까지 섭취시켰는데요. 마찬가지로 단백질과 칼로리 둘 다 더 적게 먹은 B그룹과 비교해봤을 때 비슷한 양의 순수 근육량을 얻었고 체지방은 더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단백질은 스스로 열량을 태우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진행하며 대회를 준비할 때는 순수 단백질량을 올리며 총 섭취 칼로리를 늘리는 것은 포만감을 늘리는 동시에 체지방 감소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틴 퀄리티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에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닭가슴살을 먹을 수도, 계란을 먹을 수도, 콩과 견과류를 통해서도 조금씩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근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아미노산은 EAA라고 합니다. 그리고 류신이라는 요소도 근압성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근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은 제품이 단백질 퀄리티가 좋다는 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류신과 EAA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이 프로틴은 다른 유제품 단백질보다 EAA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소이 프로틴은 생각보다 괜찮은 단백질 보충제인데요. 여러분이 베지테리언이거나 비건이라면 소이 프로틴은 단백질량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소이 프로틴이 다른 웨이 프로틴보다 더 높은 단백질 합성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카제인보다도 더 높은 단백질 합성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에서는 결론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좋고 소이 프로틴이 더 좋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2018년도 최근 한 논문에서는 단백질량만 맞다면 웨이 프로틴을 먹든 소이 프로틴을 먹든 닭가슴살을 먹든 소고기를 먹든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류진이 5.5g 들어간 웨이 프로틴을 48g 먹은 그룹과 류진이 3.8g 들어간 라이스 프로틴을 48g 먹은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8주간 진행했음에도 두 그룹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프로틴 퀄리티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나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인데요. 지방은 우리 신체가 올바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연구하면 식단에서 지방을 적게 먹으면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방이 근육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보디빌더들을 대상으로 비시즌에 지방을 얼마나 먹냐라는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 총칼로리에서 8에서 33% 정도의 지방을 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식단에서 지방의 비율을 15에서 25%까지 줄인 그룹이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줄었으니 근성장이 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정상 범주 안에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은 근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는 것을 줄일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 섭취량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저탄고지의 식단은 고탄저지의 식단보다 안 좋다고 말합니다. 최근 한 논문에서는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진행했는데요. 장기간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더니 근매스가 상당히 죽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을 섭취할 때는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시즌 지방의 경우에는 총칼로리의 15에서 20% 그리고 20에서 30%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시즌 식단 2편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은 비시즌에 체중당 1.6에서 2.2배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단백질 자체가 열량을 태우기에 시즌에는 순수 단백질량을 올리는 것은 포만감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세 번째, 단백질량만 맞다면 웨이 프로틴이든 소이 프로틴이든 닭가슴살이든 소고기든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네 번째, 지방은 우리 신체가 올바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고 호르몬을 관장한다. 다섯 번째, 저탄고지의 식단은 고탄저지의 식단보다 근성장에 안 좋다. 특히 최근 한 논문에서는 장기간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한 피실험자는 근매스가 상당히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지방을 섭취할 때는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일곱 번째, 비시즌에 권장하는 지방량은 총칼로리의 15에서 20% 그리고 20에서 30%이다. 현재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